자, 등차 수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어. 첫 번째,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라 돼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2의 a예요. 이 말은 a는 2d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15항까지 더하는 게270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내용으로 가면 s15는 2분의 15의 첫 번째 항이 a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자, 15번째 항은 D로 바꾸자. 이거 D로 바꿔야 되겠다. A 플러스 14D가 됩니다. 맞죠? 맞나? 근데 A가 지금 2D니까 얼마 돼야 돼요? 이게 16D가 되죠. 그러면, 쌤 요거를 첫 번째 항도 2D로 바꾸고, 첫 번째 항은 2D, 그리고 15번째 항은 16D가 되고요. 요거 정리하니까 270 나왔다. 이 말이죠. 자, 요거 약분하면, 자, 요거 18D입니다. 맞죠? 18D니까 2로 약분하면 15x 곱하기 9D가 됩니다. 맞나? 15 곱하기 9D가 되죠. 2랑 18D 약분했고, 이게 270이고, 양변에 9로 약분해버리면 이거 30이고, D는 얼마 돼야 돼요? 2 되겠죠. D가 2면 당연히 A는 4입니다. 이거 가지고 일반항 구하면요. A에는 2m 플러스 2가 됩니다. 문제에서 몇 번째 항 구하래요, 이거? 열 번째 항 구하래요. 10 집어넣으면 22 되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2번 봅니다. 자, 2번 보면 앞에 거 정리해 봅시다. 요거 그냥 시그마 성질이니까요. 2분의 nm 플러스 1 빼기 n 얘는요. 2-1이죠. 등비결합입니다. 초항 1이니까 치우고 2에 n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얘는 2 곱하기 2분의 nm 플러스 1 더하기 n 되죠. 자, 이거 어차피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정리만 좀 간단하게 하면 얘는 n제곱 나오고요. 얘는 2에 n제곱 빼기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n제곱 플러스 2n 나오죠.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를 찾으라 했는데, 자, 보면, 자, 생각해보면 1 집어넣으면 1, 안 되죠? 2 집어넣으면 이거 4고요. 이거는 3입니다. 안 됩니다. 3 집어넣으면 9, 8이니까 7 나오죠? 안 되죠? 4 집어넣으면 16인데 16 빼기라면 15죠? 안 되다. 5 집어넣으면 25고 얘는 32 빼기이니까 31 돼요. 그러니까, 요거 성립하려고 그러면 일단 n은 5는 된다는 거죠. 맞지? 6 집어넣으면 당연히 36, 64에서 1 뺐으니까 6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n이 5부터 다 되는 거예요, 요 조건은. 맞나요? 요 조건은 n은 5부터 다 됩니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n제곱 플러스 2n이 얘하고 비교하는 건데, 또 지금 정리해봅시다. 어차피 5부터 돼야 되기 때문에 5부터 내가 집어넣어 볼게요. 맞죠? 앞에 거 집어넣을 이유가 없죠? 자, 5 집어넣으면 얼만데요? 5 집어넣으면? 32 빼기 1, 31이고, 5 집어넣으면 25 더하기 10이니까 35죠. 이거 5 돼요. 맞나요? 5 되고, 6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6 집어넣으면, 이거 64 빼기 1이니까 63. 이거 6 집어넣으면 10이랑 36 더해봤자 60도 안 됩니다. 맞죠? 안 돼요. 그러면 4 집어넣으면 되냐? 4 집어넣으면, 요거는 16 빼기 1이니까 15 나오고, 4 집어넣으면 16 더하기 8이니까 얘가 더 크죠. 맞지?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은 n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이니까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는 뭐밖에 없다? 5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5가 돼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자, 문제에서 나온 것 같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반항 a에는요, a 더하기 공차가 2니까 2n-1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럼 얘는 2n에서 플러스 a-2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얼만데? 여기에 n 플러스 1 집어넣기 때문에 맞나요? 2n 플러스 2 더하기 a-2가 되고 얘는 2n 더하기 a가 돼요. 이 말은 첫 번째 항은 뭔지 모르지만 내가 k번째 항과 k 플러스 1번째 항은 지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n 대신에 k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K는
1부터 10까지고요. 분수 쭉 만듭니다. 분수 쭉 만들면 첫 번째 n번째 게 2n 플러스 a 마이너스 2, 두 번째 게 2n 플러스 a 이렇게 돼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지금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큰 거 맞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한다? 얘에서 얘를 빼겠다는 거죠 지금. 빼버리면 자 분모수 쓴다는 겁니다. 뒤에서 앞에 거 빼버리면 2분의 1 남고요. 분모수 쓰니까 어떻게 돼요? 요 K입니다. K. 쌤 지금 K로 바꾸는 게 맞죠? 자 2K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K 플러스 A 분의 1 요렇게 되고 이거 하나씩 집어넣어보라는 거잖아. 자 2분의 1 놔두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집어넣으면 A분의 1 되죠. 여기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항은요. 여기 2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가 되죠. 2 집어넣으면 A 더하기 4 됩니다. 지금 보면 알고 있겠지만 이게 벌써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항도 뭐야? 제일 마지막 항도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항은 뭐냐면 10 집어넣었으니까 10 집어넣으면 20에서 2 뺀 거 A 더하기 18 당연히 A 더하기 20 이렇게 됐고 얘도 이렇게 날아갈 거다 이 말이야. 자 정리하면 2분의 1에 A분의 1 빼기 A 더하기 20분의 1이 될 거고 요게 48분의 5라 했으니까 통분시킵시다. 통분하면요 2는 나중에 하고 2분의 1은 나중에 계산합시다. 요거 통분하면 얼마 돼요? A에 A 플러스 20 되고 맞나? 여기는 A 플러스 20 여기는 A 들어갔으니까 빼버리면 20만 남죠. 됐나요? 요거 약분하면 10이고요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48분의 5가 나왔다. 이 말은 얘랑 비교해서 정리하려면 위에 게 지금 몇 배니까? 두 배니까 맞나요? 밑에 건 어떻게 돼야 돼? 96이 돼야 되죠, 요거는. 아, A제곱 플러스 20A가 96이구나.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0A 마이너스 96은 0이구나. 맞나요? 요거 뭘로 계산합니까? 96 만들려고 그러면. 96 만들려고 그러면 24랑 4죠.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4다. 이거 찾았어요. A 찾았고 아까 공차 2니까요. 문제에서 원하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인데 지금 A가 4인 거 알았고 공차도 2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6이 돼야 돼요. 뭐 이렇게 나온 케이스고 그 다음 4번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둘 다 D로 나왔어요. 자 똑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얘는요 루트 씌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일반항은요 초항이 D고요 공차도 D예요. 그래서 DN이 됩니다. DN 맞나요? DN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 공차 N이니까 1은 D이고 2도 D이고 2,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2D고 세 번째 항은 3D고 네 번째 항은 4D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N 플러스 1D죠 빼기 얘는 ND죠. 자 이거 뭐 합시다? 유리화시킵시다. 유리화시키면 1부터 15까지 이거 유리화시키면 얘에서 얘 뺀 거죠. 빼면 뭐 남아요? n 플러스 1d에서 nd 빼버리면 d 남습니다. 그리고 루트 n 플러스 1d 빼기 루트 nd가 되고 요거 정리하는데 내가 항상 정리할 때는 작은 거를 집어넣어 주라 했어요. 이게 진짜 작은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도 묶어냈으니까 자 nd 빼기 n 플러스 1d 요겁니다. 하나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d분의 1 하고 하나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루트 d 맞죠? 빼기 루트 2d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또 루트 2d 이런 식으로 지금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부터 그러면 똑같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마지막에 15 집어넣은 것도 어떻게 돼요? 루트 15d 빼기 루트 16d
까지 나올 거고 요 앞에 것도 다 없어질 거다. 남는 거는 마이너스 D분의 1에다가 루트 D에서 빼기 4 루트 D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D분의 마이너스 3 루트 D가 된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아 얘는 D분의 3 루트 D 이렇게 나오겠네. 이 값 자체가 지금 5분의 10 루트 15예요. 그러니까 D분의 3 루트 D가 5분의 루트 15이기 때문에 양쪽에 두 개 곱해서 정리만 하면 끝납니다. 맞죠? 얘들 둘이 곱하면 15 루트 D는 D 루트 15입니까? 맞나요? 얘랑 얘랑 같은 조건이 뭔데요? 양쪽에 루트 15 나누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이거 양쪽에 루트 15 나누면 이거 루트 15D가 D가 된다고요.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아야 그대로 나오겠죠. D는 15입니다. 뭐 제곱해서 풀어도 되고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15.